안녕하세요. 제가 깜빡하고 영상 찍는 걸 시작 안 하고 벌써 시작을 해버렸는데요. 오늘은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터트에 제 매장에서 부하 시켰던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24일 이때 알을 낳았는데 부하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부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검란을 했을 때 거북이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혹시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알을 까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깠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보이시죠? 안 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껍질 상태를 보니까 조금 건조했나봐요. 이렇게 건조하면은 껍질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얘네들이 스스로 이거를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칼슘으로 만들어진 껍질이고요. 이 안에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건조하면은 막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잘 못 찢어요, 얘가. 지금. 그리고 이 막 안에도 새로운 막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걸 또 벗겨줘야지만 얘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 나오는 피는 상처가 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얇은 막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원래는 이제 알 속에 있을 때는 핏줄이 있어서 그걸로 영양 공급도 하고 숨도 쉴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난항이 완전히 다 흡수되어 있는 상태죠. 이 녀석은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녀석이 지금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 알을 함부로 까시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위험할 땐 까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막 있잖아요. 지금 얇은 막을 꼭 벗겨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안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제 벗겨졌죠. 일단 얼굴 부분만 벗겨져도 얘는 괜찮아요. 자, 엄청 이쁜 녀석이 태어났어요. 보시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좀 달려있는 거는 이미 난항을 다 흡수해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는데 잘못 제거하면 감염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대로 두면서 사람도 배꼽이 굳으면서 떨어지잖아요. 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거를 말리면서 스스로 뗄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줄게요. 자, 이렇게 발생주의에서 태어난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 나중에 이만큼 커지는 애인데 새끼 때는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래도 보통 커먼 머스크나 다른 머스크들에 비해서는 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태어날 때도 이렇게 커요. 자, 얘는 제가 볼 때는 한 2주면은 축양이 완료되고 사료도 잘 먹을 것 같거든요. 자, 그때부터 그냥 시작.